옥스윙의 풀스윙은 제가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 동작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풀스윙, 스몰 풀스윙, 미들 풀스윙, 빅 풀스윙. 지금 서 있으니까 뒤로 가는 거지만 숙이면 위로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옥스윙에 있어서는 두 가지 큰 스윙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오른팔의 중심, 오른팔꿈치 겨드랑이를 딱 중심점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스윙 중심이라는 게 유지되죠. 스윙은 무언가의 의도를 가지고 동작을 하기 때문에 스윙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왼쪽 골반으로 만들어지는 중심, 그러니까 제가 요만큼이 반지름이에요. 이만큼 제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러한 원을 만들면서 돌아주는 게 회전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자동차로 구분하면 왼쪽 골반은 자동차 엔진과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손은 그 예전에 하이브리드 차를 보면 가솔린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엔진이 있고 내연기관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되고, 이쪽은 하이브리드는 전기차. 그러니까 이 손으로 움직이는 건 거의 전기차 기능, 이쪽 엔진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강력한 그 엔진의 힘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스윙에서는 두 가지 엔진이 존재를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오른쪽 공을 때리는 직접적인 운전 역할을 하는 이 스윙 중심의 스트라이킹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그냥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젖혀놓고 그냥 몸만 돌리면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나중에 회전 중심 갔을 때. 하지만 스윙 중심, 오른팔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스트라이킹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끝까지 유지해서 올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옆포조는 오른쪽 허벅지이기 때문에 그냥 오면 여기서 또 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공이 맞고 나면, 이렇게 맞고 나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패대기 치는 것처럼 여기 젖혔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딱 때리면 되는 거예요. 때리는 동작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제가 체중 이동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가요. 이렇게 가도 상관없지만 안 예쁘잖아요. 그럼 여기서 빡 피는 거예요. 땅을 찍는 게 아니라 딱 피는 거예요. 공 앞에서 끝까지 공을 맞추고 이게 도는 게 아니라 그냥 빡 피는 거예요. 공 앞에서 빡 빡 빡 빡 빡 빡 빡. 근데 이때 오른손으로 빡 빡. 근데 찍지 마세요. 긁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왼손의 역할이 뭐겠어요? 왼손은 방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도 사실은 왼손은 좀 필요 없는 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얘가 왜 필요가 없겠어요? 여기서 이러한 역할을 젖히고 숙였죠. 보잉, 커핑, 보잉, 커핑. 제가 이것도 그 왼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고, 팍! 가고, 팍! 가고, 팍! 가고,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스몰 스윙이면 이게 풀 스윙이지만 지금 서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지, 숙이면 요 모양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손목을 딱 꺾고 바 공은 오른발 안쪽,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오른쪽으로는 안 가겠죠. 어깨턴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빡 때리는 동작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때려도 지금 보세요. 이거 7번 하면 160 나가잖아요. 제가 스윙 무지하게 크게 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 손 힘이 약하다 그런 분들, 저는 오른손 힘이 너무 약해요 라고 하는 분들은 왼손을 팍 오히려 젖혔다가 숙였다 꺾었다 숙였다 젖혔다 이 연습을 되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가고 같이 숙였다 젖혔다 이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격이 돼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위주로 했을 때는, 오늘은 이제 오른손 타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린 거거든요. 팍! 팍! 또 왼손까지 하면 또 못해. 그래서 오른손만 할 거예요. 오늘 오른손은 딱! 딱 오른손 타격법. 왼손은 지금 맛만 보여드린 거예요. 딱! 젖히고 여기서 젖혔으면, 아이고 팔꿈치 아프다. 젖혀. 딱! 여기서 이렇게 구부리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그리고 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웅크려야 돼요? 아니요? 치고 나면 그냥 뻗어지게 놔두세요. 뻗지는 마시고 그냥 딱 뻗어지게 놔두세요. 이거를 이렇게 웅크리려고 하지 말고 뻗어지게 놔두세요. 그렇다고 때리지도 않고 이런 거 말고 때리세요.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이병욱이었습니다.